네, 김지석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89년생과 99년생, 10살 나이 차이가 나네요. 네, 상대 전적에서는 2승 1패로 김지석 구단이 좀 앞서고 있는데 두 선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았네요. 네, 세 번 경기를 치렀었고 2017 시즌에 김지석 선수 15승 9패, 신민준 선수는 25승 8패인데 최근 10연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기세가 아주 좋은데요. 자, 일단 뭐 김지석 구단은 본선에 6회나 출전을 하면서 사실 뭐 이 농심 신라면배 많은 경험을 해본 선수고요. 아직까지 신민준 선수는 본선 무대 경험이 없습니다. 네. 네, 신민준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네, 여기를 단수 쳐서 약점을 지켰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협공 오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참 하변의 결단력이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가볍게 손을 빼고 들지는 네.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양은 이 좌변이거든요. 이 모양을 이제 잘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모양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확정과 확실한 실리는 이제 김지석 구단이 조금 더 좋아요. 네. 반대로 김지석 선수는 또 좌변이 키워지지 못하도록 네. 계속 경계를 해야겠고요. 그렇습니다. 날일자로 갔습니다. 뭐 여기 이제 백이 민다면은 못을 늘고 뭐 여기서 이제 한 칸 뛴다면 이제 뭐 붙여갈 수도 있고요. 백도 한 번 더 밀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런 진행이라면은 김지석 구단은 다시 여기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싸움이 일어날 수 네. 있죠. 지금과 같은 모양에서는 백이 이렇게 나오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이런 모양들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가고 이렇게 뭐 싸우는 형태가 있던데 네.